캠핑장에 마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마트가 따로 없대요. 차가 갈 거라 세팅하기 전에 지금 마트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로 마트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농협 안에 엄청 작게 마트도 아니에요. 엄청 작게 슈퍼가 있어요. 오늘 우리 툴인가? 아무도 없네. 이제. 찾아 강아? 어? 왜? 어? 왜? 아니 물 먹어. 물 찾은 거야? 아 맛있네. 안 먹을 거야? 아까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거기서 뭐 할까? 왜 거기 있는 거야? 할 수가 없구나. 어이? 이렇게 조심. 안녕하세요, 김선찌입니다. 너무 늦게 인사했죠? 아까 마트 가고 하느라 으잉! 귀염둥이 뭐지? 귀염둥이 뭐야? 아까 마트 가고 으잉!
귀여워. 누나도 올라갈까? 알았어. 마트 다녀오느라 한 30분이 더 걸려. 신났어. 지금 세팅하고 나니까 6시가 됐어요. 강이 갑자기 신났어. 뭐지? 이 꼬리 텐트는 치려고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벌레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지? 그래서 꼬리 텐트는 안 치고 잘 때 그냥 문을 닫고 자겠습니다. 나 설거지하고 올게. 알겠죠? 기다리세요. 선댕이 씨. 나 왔어. 아, 이쁜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기다렸어요. 나 기다렸어요. 가자. 뭐야. 아이고, 드디어 앉는다. 아이, 좋다. 너무 좋네, 그치? 제가 이틀 전에 초대 캠핑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걸 씻고 파에 계속 뒀거든요, 이틀 동안. 그래서 한번 다시 씻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요새 쌀쌀해져가지고 전골을 먹고 싶어서 기승전골? 대창을 한번 쳐서 넣을게요.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국물 남으면 내일 아침에 똥살이 넣어가지고 먹겠습니다. 지금 너무 기대돼. 창은 한 2분 정도 대치라고 했거든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좀 잘 안 끓어요. 진다 했는데 계속 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막고 있어요 지금. 끌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냥 스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구이 바나는 너무 안 끓어요. 이제 조금 끓기 시작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 몇 시야? 지금 7시 10분이야. 야채 안 씻어도 되겠죠? 다 그냥 넣는데. 제 사이트 옆에 개수대랑 화장실이 있긴 한데 전자레인지가 없더라고요. 저 밥 돌리고 올게요. 캠핑은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메리골드 차였던 것 같아요. 집에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배고파가지고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런지 무슨 벌레가 이렇게 날라내리지? 아무튼 그런지 좀 체한 것 같아요. 강아지는 사람만큼 그렇게 다양한 색상을 못 보기 때문에 예쁜 하늘이 아마 약간 등받이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팟캐스트를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캠핑장을 단체로 빌리셨나봐요. 입실을 한두 명씩 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